부산시가 내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급행열차 도입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산의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과 노포역 종점 간 운행시간은 1시간 18분입니다. 장산역과 양산역 2호선은 1시간 24분이 걸립니다. 부산의 도시철도에도 급행열차를 도입해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터져나오곤 했는데 부산시가 내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시철도 1, 2호선 급행열차 도입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일 부산시가 서면역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8천억 정도가 도입이 됩니다만 지하철 예산은 국비가 60% 그리고 시비가 40%의 을 점유하게 됩니다. 이 급행열차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승객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 수입이 1년에 한 800억 이상 늘어나는 부산시 자체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내년에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2022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산시는 지금 계획으로는 2024년 착공, 앞으로 10년 후 2028년엔 급행열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